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예,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밤에는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오늘 유럽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한 가지 발표가 됩니다. 4분기 GDP의 2차 추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니만큼 예, 글로벌 경제에서 또 통화 정책의 변화의 기운이 감돌지 함께 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이 공식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론에 따른 시장 상황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한국에서는 글로벌 수소 기업의 ETF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해외 기업까지 아우르는 ETF로서 국내에서는 또 처음으로 상장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수소 전기차 테마형 ETF인데 시장에서는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실적 부분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또 게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펄어비스, NC소프트가 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황제주까지 등극한 FNF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중국을 베이스로 해서 MLB 관련 매출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나 오늘 발표되는 실적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모청약 부분도 함께 짚고 갈 텐데요. 프론티어의 공모청약이 또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요. 스톤브릿지 벤처스의 공모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공모가가 8,000원으로 확정이 됐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9주 매출 물량도 25%로 축소해서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일정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